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디저트 카페에서 사용하는 MSG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에서 생크림 만들기로 검색하면 레시피가 뜨는데요. 소금을 넣는 레시피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사용하는 생크림이나 커스터드 크림도 간을 해서 만들면 훨씬 선명한 단맛과 진한 크림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에 간을 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요리와 마찬가지로 단맛과 짠맛, 신맛, 쓴맛을 적절하게 섞어 조리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감칠맛 성분이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이커리나 디저트 카페에서는 감칠맛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인공 조미료를 사용해도 좋은데요. 그 전에 과일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딸기를 들여다보면 비타민C와 구연산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도 예쁘고 말이죠. 그런데 딸기의 70%가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오, 제육의 감칠맛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예부터 케이크나 디저트에 딸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생크림 케이크라고 할 때 맛을 떠올려보면 평범하게 항상 먹던 맛이 그려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신맛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잼을 만들 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까지 신맛을 보강할 것 같습니다. 보강된 것은 비밀의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식 속에는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어 맛으로는 표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크림 케이크의 맛을 보면 은은한 단맛만 느껴지는데요. 그 속에는 짠맛과 신맛이 들어있고 견과류나 계피로 쓴맛을 보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손이 가는 맛으로 완성될 것 같은데요. 설탕물은 폭발적인 단맛이지만 여운이 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생각나는 맛은 결핍에 있습니다. 채우고 싶은 맛이 있을 때인데요. 사람들이 채워야 하는 맛은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은 에너지와 행복과 관련됩니다. 백설공주도 좋아한 사과는 과일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맛있는 향기에 적당한 단맛과 신맛의 조화 당산비가 이루어질수록 맛이 좋다고 느낍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과 선호도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당산비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파고들면 상권에 따른 당산비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과 머리를 쓰는 직업의 상권에서 파는 디저트는 맛이 달라도 좋을 것입니다. 상품의 타깃을 정해 디저트 이름에도 비타민이나 스테미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의 순대국밥집이 노포식당이면서 대박을 치는 집이라면 그에 맞는 사과 디저트나 맞춤 커피를 만들 수도 있고 국밥의 후식에 어울리는 맛과 이름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스페셜한 디저트를 만들려면 우주선이나 화성 모양의 눈에 띄는 디저트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맛에 기대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감칠맛에 대해 계속 포스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음식과 커피, 디저트 모두 맛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맛을 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맛있다면 외식 산업은 흥할 것이니까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시장이 거대해진 것을 떠올려보면 뭔지 모르지만 느껴질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식당을 하면서 커피도 공부하고 반대로 디저트 카페에서 설렁탕에 어울리는 과자나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일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